예쁜별이 올라간다. 친구별이 올라갑니다. 예수님별과 친구별이 하늘에서 만났으라. 머리에서 쉬어갈까요? 싫어 싫어. 어깨에서 쉬어갈까요? 싫어 싫어. 가슴에서 쉬어갈까요? 좋아 좋아. 예쁘게 예배드려요.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2020년 5월 셋째 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영화부 표 재창. 하늘 문은 활짝, 온 세상에 반짝 반짝 빛이 되는 영화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아기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뉴욕 땅의 아름다운 퀸즈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진리의 기둥으로 교사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모든 목회자분들과 정년부, 청년부, 모든 부서와 영어부에 이르기까지 교사로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저희는 말씀을 배우고 모이기를 힘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영화부 선생님들과 또한 모든 주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주 말씀을 가르치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온전히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게 하여 주세요. 선생님들의 일상과 가정, 직장도 기억하여 주세요. 시간을 쪼개어 봉사하며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큰 복을 내려주세요. 모든 영화부 선생님들이 이끌어 나가시고 아가들을 매우 사랑해 주시는 이명옥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명옥 전도사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정과 선생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들과 우리 영화부 아이들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저희를 늘 예수의 십자가 진리 안에서 매일 사랑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부터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최고 선생님, 우리 예수님.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One day, Jesus was praying in a certain place. When he finished,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Lord, teach us to pray, just as John taught his disciples.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또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영화부 가정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랑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랑 매일매일 동행하며 지켜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감격으로 또 그 감사로 이 시간에 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5월달에 가정의 달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이 시간을 감사드리기 원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영어부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쉽지 않으나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 먼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최고 선생님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엄마랑 아빠랑 예쁘고 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을 거예요.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바이블송 할 텐데 한번 바이블 핏게 꺼내 볼까요? 아, BIBLE. 자, 준비됐죠? 우리 함께 바이블송 찬양하겠습니다. 이 멋진 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모여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의 양식으로 냠냠냠냠 맛있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 지난주에는요 잠언 19장 14절 말씀이 꿀송이 양식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 쫑긋하고 함께 우리 엄마 아빠가 외운 거 들어보세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좋은 집에서 또 부유하게 사는 것은 엄마 아빠 자예요.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할 수 있지만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엄마가 아주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엄마가 되고 또 와이프가 되려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슬기로운 아내가 우리 영화부에 있는 모든 우리 가정의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최고의 선생님 누굴까? 최고의 선생님 우리 예수님. 오늘은 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처음 만난 선생님 아가들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서 영화 보면은 처음 만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선생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이제 예배 후에도 나눌 텐데요. 세상에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요. 아, 나는 여기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하면 누굴 찾아가는지 알아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죠. 아우, 맛있다. 맛있는 요리를 잘하는 선생님은 요리 선생님,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 또 음악을 잘하는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 이렇게 세상에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생님이 오늘 누군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최고의 선생님은 누굴까?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거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줄게. 예수님은 기도의 최고 선생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간 다음에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누구한테 기도할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말로 중언 부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참 뭐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뭐를 기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바로 기도가 주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가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안 돼. 혼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씌워서 붙잡아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아빠 하나님이셨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다 옳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필요해요. 이런 것만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말 정말 하신 것이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최고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보내주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라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너를 진짜 진짜 사랑한단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기도할 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 피곤해요. 잠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새벽에도 또 밤에도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선생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 뜻대로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되고 싶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아가들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아니요. 나는 다섯 번 먹을 거 주세요. 아니 열 번 먹을 거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필요할지 뭐가 필요할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날마다 하늘에서 밤에 이렇게 하얀 만나가 내려오면 아침에 가서 걷어다가 먹었던 것처럼 날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나도 원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아이들에게도 철저하게 가르쳐 주셔야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그 일들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일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는요. 최고의 선생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도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영화부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친구들 많이 못 만났죠. 1부 선생님, 2부 선생님,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 닮은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될 거예요. 모두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생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필요를 날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 가정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화부에 주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예수님을 날마다 날마다 잘 닮아가는 예수님 닮은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 닮은 선생님을 통해서 아주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기도문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화부 광고 시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태초의 기전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입니다. 우리 아가들이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곳이므로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의 비전을 위한 영화부 목표, 말씀의 사랑, 성령의 사랑, 공동체의 사랑, 우리 잘 기억하면서 또 목요일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비기너스 바이블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트루 기프트 감사에 관한 광고입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 영화부에서는 우리 아가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여 어제 드라이브 트루로 선물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해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PT에서 준비한 선물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사회 기도 찬양을 담당해 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가들에게 앞으로도 언제나 좋은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PTA에서 각 선생님들께 직접 선물을 배송해 주셔서 큰 감동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과 공부 시간에는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나 탄행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가족연합예배에 관한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가족연합예배로 다시 한번 더 드리게 됩니다. 교육부서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일 변경에 관한 광고입니다. 올해부터 전체 교육부 졸업이 6월에서 8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화부는 한 번 더 6개월 후 내년 3월에 졸업식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PTA 총회도 6월에서 7월로 변경이 됩니다. 올해 PTA를 맡으신 많은 임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요. 조금 더 수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올해는 2018년 8월생까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공과 공부. 공과 공부는 1부, 2부 별로 선생님께서 돌아가며 줌을 이용하여서 영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배 후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중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줌으로 모여서 놀이교실 말씀 듣기, 오물소물 만들기, 찬양된 다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 10시 30분 우리 꼭 만나요. 네, 헌금 안내에 관한 광고입니다. 교회 헌금은 빗물을 이용하여 KPCQ로 헌금 항목을 입력하시고 보내셔도 됩니다. 또는 헌금을 교회로 우편을 이용하여 보내셔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선생님 항상 영화부 아기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영어부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빨리 볼 수 있게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영어부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선생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그동안 세연이 잘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선생님,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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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언제나 저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하시고 하루빨리 만나요. 안녕. 리사 사랑. 만마성하고 또 우리 선생님과 함께 공과 공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선생님 땡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기들의 마음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준비한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름으로 만드는 삼행시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선생님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수고할 때 늘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생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공부 잘 하고요. 열심히 배우고 또 잘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 되세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